어우, 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아, 저 밝혔습니다. 제 이름이 데이비드 맥게니스입니다. 네, 오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What is this place? 걸레각사라는 곳이에요. 궁궐에 관청을 모아놓은 곳인데 그 중에 하나인 약방이에요. 아, 진짜요? 네, 여기는 내의원이 있었던 곳이에요. 내 이름은 뭐예요? 왕실의 네. 의원인 거죠. 아, 진짜요? The king's personal, like 왕과 왕실의 건강을 담당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조선 건국 초에는 약방이라고 이름을 불렀지만 세종 한 25년 정도에 여기가 내의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기 내의원이 전의감, 해민서와 함께 3대 의료기관 중 하나예요. 와우, wow, wow. So this is the king's like a medicine house. Yes, yes. 여기 오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Very nice here. Very special place. I can feel it.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선배 한의사들이 여기서 직접 침을 놓고 약을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더 감회가 새로워요. 여기서 와서서 양관입니다. 네, 네, 네. Who is a 허준? 허준은 동의보감 아세요? 아, 그 책 네. 동의보감. 네, 그 동의보감을 쓴 사람이 허준이에요. Amazing. 허준이 몇백 년 전에 29살 되는 나이부터 네. 이 약방에서 내의원에서 거의 40여 년을 진료를 했죠. 와. Amazing. 동의보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400년 전에 쓴 책이잖아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현대에 있어서도 의미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삐끗했다고 하는데 삐끗해 뭐예요? 삐끗. 삐끗. 아. 허리는 아파요? 아파요. 완전? 완전 아파요. 2주가 지나도 안 나아요.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놔요. 밤에만 한 곳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원인이 다른 거. 다른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아프면서 소화도 안 돼요. 아, 네. 이런 경우는 식적 요통. 그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허리가 아파요. 이런 경우는 또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같은 요통이라도 나눠놓은 거예요. 심하다. 아, 그리고 저 그거 봤어요. 이태리 오징어 순댓집. 예, 맞아요. 거기에 예. 소주 두 잔. 소주. 막걸리 두 잔. 네. 오미자 또르로. 아, 예. 제가, that's my recipe. Yes, I made it up, yeah. 저, I like it. Ah, you like it? 그거 좋아하는데, 거기 오미자도 동의보감에 효능이 나와 있어요. 폐를 촉촉하게 하고, 몸을 이렇게 진액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동의보감 안에 우리가 뭘 먹으면 좋고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식물, 동물, 광물 이런 거 중에 몸에 좋은 거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현대에서도 중요해요. These days my condition has been sort of up and down. And I was wondering, well I've heard that you can check my condition just from my pulse. 그럼 어디가 안 좋은지 진맥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해주세요. 네.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ow, this is amazing. 누우시면 되세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맥을 보겠습니다. 네. 앉아보시겠어요? Oh, yeah. We squeeze tight. What do you think? 위장, 비장과 폐의 기능이 조금 떨어져 계세요. 평소에 좀 속을 냉하게 만드는 음식을 안 드시면서 소화력을 잘 챙기시면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h, okay, so I should stay away from cold soups. 네. Sometimes I get very hot without even like for a reason. Sometimes I just get hot. 가짜열이라고 하니까 허열이라고 하는데 그 컨디션이 안 좋고 잠을 잘 못 주무셨을 때 가짜열이 위로 이렇게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는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Okay. I see. 중요하다. What kind of teas and drinks? I heard that you guys make
you can make teas. 어. And special like 제가 더운 여름에 땀 yeah. 많이 흘렸을 때 드시면 좋을 만한 차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 차는 단오날의 왕이 70세 이상의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이 일하는 곳이 기로소인데 기로소의 신하들한테 더운 여름날 일 잘하라고 하사하셨던 차예요. 아. 차 궁금해요. 한번 드시러 가 볼까요? Oh, yes, please. 예. 가시죠. Thank you. So this place is what? 여기가 선정전인데요. 아, 선정전이요? 일태면 왕이 일상적인 진물을 보던 편전이에요. 아, is that right? It's a very special place. 한번 보고 싶어요. 와, wow, look at this. 그 왕이 일상 업무를 봤던 여기 편전에서 제가 제오탕이라는 음료를 끼시켜 드릴 건데요. 약재를 먼저 보면 여기가 백단향, 초과, 사인, 오매 네 가지 약재가 들어가요. This is 만져도 돼요? 네, 만져도 돼요. 저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는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약재는 모두 속을 따뜻하게 하고 습을 날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재예요. 그 당시에 냉방이 없었던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기력이 없어지고 또 그 당시에도 얼음이 있었어요. Okay. 한양 근처에 서빙고, 동빙고, 내빙고라는 세 개의 얼음 창고가 있었는데 아, 빙고. My home? There's a 동빙고동. 아, 있어요. 아, 네네. 예, 네, 맞아요. 네. 예. 그 중에서 서빙고의 얼음을 가져와서 이 제오탕을 해서 먹었거든요. 우리 몸에 효과가 있는 약재들이어서 그렇게 음료로 만들어 먹었어요. But you need ice to prepare this medicine? 만들 때 얼음이 필요한 건 아니고 다 만들어진 다음에 얼음을 섞어서 먹죠. Okay. Amazing.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Yes, please. 네. I would love to.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왔어요? 네, 만들어 왔어요. Okay. Can I smell? Hung. Smells good. It's amazing back then without electricity, they had ice. That's really, really, really cool. 겨울에 한강물이 얼면 잘라놨다가 잘라서 빙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먹는 거죠. 어떻게 빨리 걸어가 왔어요? 아,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현대식으로 제가 탄산수를 좀 섞어봤는데 한번 맛보시겠어요? very good. I like it. 일종의 조선시대의 콜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콜라 네. 주크처럼요. 네, 네. 와, 신기하다. It's amazing. It tastes just like cola. But not as, with a natural sweet. Why is this taste sweet? What is sweet here? 꿀에 같이 버무려서 그래요. 와, 꿀. 아, 꿀. 꿀. 아, 꿀 넣기 때문에요. Because you put honey in there. All these ingredients, you grind them. 네. And then you put it into honey. And then you put it and you boil over the 중간, fire. Oh, you steam it so it'll bug. Okay, so you just. 맛있어요. 여기 오면서 땀 많이 흘렸잖아요. Yeah. 네. 그러고 나서 먹으면 좋아요. Can I 다 마셔도 돼요? 네, 다 드셔도 돼요. 좋아요. If I want to make this or buy, if I want to buy this, 이 네 가지 약재 중에 두 가지는 구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는 의약품이어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요. Okay. 그래서 다른 약재로 대체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를 대체해서 넣으면 좋을까 하고 한양연구원에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진피와 곽향이라는 약재로 대신해도 맛이 좋더라고요. So this is 효과도 좋고요. Really, so this is 한약, right? 한약, kind of, 네, 한약이죠. Kind of, 한약이죠. Yeah. 네. So this is like everyday medicine for you. You can take just to like keep your body right and good. It's good for you. 아, 속이 냉한 사람은 상시 복용하면 좋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몸 안의 열을 지나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열이 지나치게 만들어지면 뭐 눈충혈이 생긴다거나 머리가 두통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Oh, are you serious? 조심해요. 네, yeah, 제 생각에는 데이비드 리 맥기니시 씨에게는 맞는데 열이 많은 사람한테는 오래 먹으면 안 돼요. You have to be, I think it's like life, right?
Everything in moderation. You can't take too much of one thing.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까 우리 동의보감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 선조가 허준에게 동의보감을 편찬하라는 어명을 언제 내렸냐면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명령을 내렸어요. 오케이. 근데 전쟁이 끝나고 아무런 물자도 없고 힘들었을 텐데 책을 만들라고 하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전란 후에 백성들이 잘 못 먹고 몸을 못 챙기니까 많이 죽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 동의보감은 의학을 공부하는 의사들의 책이 아니고 널리 백성들이 나눠주고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읽어서 미리미리 예방하라는 책이에요. 아, well, it's a good thing that the king ordered that book to be made and preserve history. 네, 네. 그래서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등재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당시의 근대에 국민들의 보건 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처음이었어요. Is that right? 네. Oh, the first one. 네. 그래서 지금 총칼만 안 들었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총을 가지고 무찌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방패를 만든다면, 내가 스스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면역력인 방패를 만든다면 이런 어려운 전쟁도 잘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We have to be very grateful for King Sunjo too, that he looked after his people so much. 네. As you were saying with COVID-19, we have to look after our health. Korean medicine is definitely a way to go with that and to take care of your heat and your body. 네, 방패. Yeah, 방패. Yeah. Thank you. Well, it's my honor to taste this today. You made this for me to drink. I really appreciate tha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오늘 초대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Yeah.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Oh, I feel very honored to have a tour by you. And I've never been to a traditional place like this before. It's been a really good experience. I appreciate it.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